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찢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온 이후로 평안히 궁에서 지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히 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최신식의 좋은 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다윗은 당시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출애굽 시절부터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성막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성에 비교해서 볼 때 그것이 초라해 보이는 장소 같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초라해 보이는 성막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수많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것 다 누리고 평안히 거하고 또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대답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또 대답을 말을 해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 선지자조차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대화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분명한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네, 14절 16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주님께서 친히 다윗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는 온 세상의 구세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 그 축복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18절 이후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순종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종이 스스로 주인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은 그저 충성스러운 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인이 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을 책임지고 종을 양자 삼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다윗을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의 주인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도, 그리고 심한 좌절과 또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이스라엘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할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절대 주님 앞에 실망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그리고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어디서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르다 눈에 보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와 달리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좋은 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는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보기에 좋은 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밤에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깨어서 듣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다윗과 같이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언정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이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대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종으로 또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서운하고 화가 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지 않으시지? 왜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지? 결국 그러한 자들은 언제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결국 주님 앞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계획을 못마땅해 하시고 나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아예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거절되고 그리고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날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동행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또 진정한 기쁨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보단 세상의 복을 구하며 누리려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비난하며 그렇게 주님이 없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미술로 불평했던 그 죄악을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또한 세상에 복을 구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불신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온전히 회복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이제 다시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계획과 주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복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임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계획과 주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것이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러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꿇어앉으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경청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